자, 이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갑니다.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자,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인데, 자, 아날로그라는 말이랑 디지털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예. 들어봤죠. 아날로그라는 건 뭐야? 아날로그라는 건 뭘까? 아날로그 신호를 예로 들자면, 아날로그는 신호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미안해. 그림이 여기 이상하다. 아주 예쁜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 자, 아날로그라는 거는 신호가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자, 신호가 가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적인 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아날로그 신호다. 이게 뭐다? 아날로그 신호다. 아날로그 신호. 따라하네. 자, 디지털은 뭐냐? 디지털은 이런 거예요. 네모나게. 네모나게 표시가 됩니다. 규칙적이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게 디지털이에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특징. 자, 아날로그는 연속적. 연속적인 신호고요. 거기에 반해 디지털은 불연속적이다. 아날로그는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는 모든 정보를, 모든 신호를 표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소리도 아날로그 신호고요. 빛도 다 아날로그 신호야.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모든 신호들 있잖아.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호들은 다 이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가 갖고 이제 이쪽에 있는 신호들이 모두 아날로그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아날로그 신호는 거기 그런 거인데 반 디지털 신호는 제한적이에요. 모든 신호 표현은 제한적인. 그래서 제한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아날로그 신호를 전환을 시켜줘요. 디지털 신호로. 왜냐면 이 제한적이라는 거 하는 건 왜냐면 0과 1로만 표현이 가능하거든. 0과 1로만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딱 어디에서만. 어디에서만? 전자적인 신호에서만. 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제 디지털로 옮겨주는 작업을 꼭 병행을 시켜줘야 돼. 아날로그는 그냥 바로 되지만 디지털은 그게 안 되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소리에 떨림? 그, 유치원 때, 초딩 때 혹시 종이컵 전화기 혹시 만들어 본 적 있어? 네. 어떻게? 실 가지고. 여기서 말하면 실의 진동에 따라서 전달이 되잖아. 예.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소리가 잘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날로그는 문제가 뭐냐면, 그럼 정보의 손실. 정보의 손실이 큽니다. 손실도 크고, 왜곡도 잘 돼. 거기에 반해 디지털은 정보 보존성이 높습니다. 정보 보존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손실도 적고 거의 없고 왜곡도 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웬만한 모든 정보는 다 어디에 저장하는 거야? 디지털. 디지털로 보통 저장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사진을 찍어놨어. 옛날에 이제 막 필름 카메라가 많이 있었죠. 필름 카메라가 오래가 아니면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그 사진이 오래가겠어. 정보 변하지 않죠. 여기는 디지털 정보로 저장시켜 놓게. 정보 보존성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이제 그러한 특징들이 있더라. 아날로그와 디지털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디지털 신호를 느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컴퓨터 화면에 막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봐.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 죄다 0, 1로만 이렇게 나왔어. 화면에 계속 이렇게만 나와있어.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냥 0과 1로만 나와 있는 걸 그냥 보이기만 하지 이게 무슨 정보인지 알 수 있어 없어? 그거 없어. 어? 아니 해봐. 계속 해봐. 해봐. 이거요? 해봐. 아니 그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를 다시 뭘로? 아날로그 신호로 다시 전환을 시켜준단 말이야. 그 전환시켜주는 그 작업, 전환시켜주는 작업이 이제 필요해지는 거지. 반드시 디지털 신호는 전환의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장할 때도 반드시 아날로그 디지털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뭐냐면 이진수를 이용을 해서 다시 표현을 하는 방법이고, 왜? 컴퓨터 신호는 0과 1의 이진수만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럼 왜 이진수냐? 왜 이진수냐? 그거는 정보를 입력할 때, 여기 정보를 입력할 때 우리 전기력이나 자기력 같은 경우는 종류가 몇 가지 있죠? 전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지? 예. 자기력은? N과 S가 있죠? 예. 이거 방향에 따라서 정보를 입히게 되거든요. 정보에 저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입히게 돼요. 그러니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ON 아니면 OFF. 여기에다가 정보를 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어떻게 담느냐?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 여기 우리는 저장 방식을 알 수가 있는데 자, 0과 1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인식하고 저장하고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0과 1밖에 이거 한 자리만 쓰면 정보를 두 개밖에 못 넣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 2의 1승 그러니까 자릿수가 하나밖에 없으면 이 한 칸에는 정보를 몇 개 담을 수 있느냐? 두 가지의 정보를 담을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이 칸 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이 공간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비트라고 해요. 비트. 비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비트. 그래서 1비트에는 두 가지 정보만 담을 수가 있는 거지. 두 가지 정보. 그러면 2비트 공간이 두 개가 된다면 여기는 정보를 몇 가지 담을 수 있을까? 네 가지. 네 가지 담을 수 있겠지. 왜? 여기 올 수 있는 게 0과 1이 있고 여기 올 수 있는 게 0과 1이 있으니까 2에 2제곱이잖아. 각각 이제 두 개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2가 돼서 네 가지의 정보를 담을 수가 있는 거지. 2비트에는 2비트. 그럼 3비트에는 8. 3비트에는 8가지. 4비트는 10가지. 16가지의 정보를 담을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쭉 가다가 8비트. 8비트에는 몇 가지 정보를 담을 수 있어? 256가지의 정보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를 바이트라고 하는 단위 써요. 5바이트. 바이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 250가지의 256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이 네모칸. 네모칸이 몇 개? 8개다. 알겠나요? 예. 그러니까 1바이트. 이게 이 바이트가 2의 10승 개만큼 2의 10승 바이트가 있으면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1KB가 1KB. 그러니까 1KB는 1024바이트인 거야. 그러면 256가지의 정보를 담은 이 바이트가 몇 개 있는 거야? 1024개가 있는 거지. 그걸 다시 2의 10승 개만큼 모으면 기가바이트. 이게 메가바이트가 되는 거지. 1메가바이트. 그리고 이게 2의 10승 개만큼 있으면 기가. 이게 1기가바이트가 되는 거야.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이 2017년도죠. 2017년도. 지금부터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쯤에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지? 안 태어났어요.
태어나기 전 아버님 쪽에 계시던 그 시절에 아버님 쪽에 계시던 그 시절에 그 시절에 뭐 왜 뭔 말하고 싶은 거야? 아닙니다. 테라까지만 일단 써놓고 얘기를 해라. 자, 그때쯤 그 시절에는 뭐가 있었냐면 3.56인치 플로피 디스크라는 게 있었어. 요게 용량이 3.14였나? 3.14. 용량이 얼마냐면 3.56메가 정도 됐어. 3.56메가바이트. 맞는데? 한글 97 가보면, 아, 한글 97? 한글 97. 내가 태어난 그 시절. 내가 태어났던 그 시절. 내가 출생한 그 시절에. 자, 플로피 디스크. 이게 3.56메가였어. 당시 이제 이거 하나 있으면 여기다 이제 온갖 잡다한 게임들을 넣어가지고 저장을 해서 들고 다닐 수가 있었지. 당시 있던 게임들은 이 플로피 디스크가 한 20장 정도 되는 이 박스가 하나 있어요. 여기다 이제 플로피 디스크 하나씩 넣어가지고 시동시켜서 플레이하던 그 시절이었지. 분할을 시켜서 저장을 했다. 그러니까 얘가 한 20장 정도 있으면 총 용량이 80메가 정도 되잖아. 80메가 정도 되죠. 그 80메가 정도 되는 게임을 들고 다녔단 말이야. 20장 박스 안에 다 나왔어. 당시 이제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한 200메가 300메가 하던 시절에 굉장히 스타크래프트가 괜찮은 게임인 게 이게 용량이 작아. 굉장히 그 시절에 혁신적이었지. 90년대 후반부터 PC방 유행을 했거든요. 90년대 후반부터 PC방 유행을 했는데 당시 혁신적인 게 뭐냐면 CD가 나왔어. CD 당시 CD가 나왔어. 굉장히 놀랐던 건 얘가 640메가 클래스가 달랐지. 엄청 혁신이었어. 당시 이제 근데 이제 이 CD는 당연 그 당시에 이제 활용하기 어려웠던 게 RW가 아니라 R CDR만. 여기서 R과 RW의 차이는 알죠? 이건 리딩이다. 리딩 읽는 것만 가능. 당시 이제 그게 RW가 없었기 때문에 웬만한 PC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튼 여기다 CD 하나 들고 있으면 난 최강자였지. 여기다 이제 저장 매체가 증가를 했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넘어온 게 뭐냐. 그 이후에 드디어 USB라는 게 등장합니다. USB. 근데 당시의 USB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진 않았어. 굉장히 소형이라 CD보다 편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이 당시 USB의 용량은 어느 정도냐? 128메가. 요즘은 조도 안 갖다 쓰는 그 정도였네. 근데 그 당시는 굉장히 혁신이었지. 이게 2000년대 한 초반부터 해가지고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해가지고 이제 등장을 시작했단 말이야. 128메가면 CD보다는 훨씬 용량이 떨어져. 대신 소형이라 간편했고 당시 플로피 디스크 쓰던 요 시절에는 굉장히 혁명이지. 혁명. 당시 그럼 하드디스크의 용량은 어느 정도 있었느냐. 요즘 하드디스크 보면 거의 테라단위 쓰잖아. 예. 최소 500기가부터 테라단위 쓰잖아. 예. 당시 하드디스크 용량은 20기가, 30기가, 조금 좋은 컴퓨터 80기가 이 정도겠지. 80기가 있으면 그 당시에는 대체 이거 어떻게 채우라고 고민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 근데 요즘에 80기가면 지금 이거 찍고 있잖아. 이게 1시간 지금 4기가 나거든. 그러니까 20시간짜리 하면 80기가 다 채우는 거야. 내가 지금 하드디스크 하나 샀는데 2테라짜리 샀어요. 그동안 모아놨던 영상만 해가지고 지금 4분의 1을 채웠어. 거의 500기가 넘게 쓴 거지. 당시 하드디스크 하자면 컴퓨터 몇 대를 돌려야 되는 엄청났냐. 그때쯤 우리 집에 있던 컴퓨터가 조금 성능이 안 좋은 거였는데 용량이 20기가 정도 됐던 것 같아. 20기가바이트. 그때가 몇 년도지?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초반. 이제 막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던 그 시절에. 유치원 다니던 그 시절에. 근데 USB 지금 어디까지 나와? 테라 USB가? 기가 64기가까지는 등장 안 하잖아 USB가. 지금에 비하면 엄청 그 당시는 혁명이었지. 이제 이렇게 정보의 양이 늘어났어. 그럼 왜 정보의 양이 늘어나 있을까? 많아져서. 많아진 거지. 많아졌는데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정보의 양이 많아졌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 사는 건 똑같아. 그럼 왜 정보의 양은 많아질 수밖에 없느냐. 이 아날로그 신호는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뭘로 바꿔야 돼?
디지털 신호로 바꿔야 돼요. 디지털 신호 바꿔야 돼요. 바꾸는 방식을 일단 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면 되냐. 먼저 식진수를 이진수로 고쳐주셔야 돼요. 먼저 식진수를 이진수로 고치는 방법. 어떻게 고치느냐. 자, 식진수를 이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예를 들어 한 11 정도 되는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11 정도 있으면 이걸 2의 배수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 2의 배수. 그럼 2의 3제곱 하나 들어있잖아. 여기가 얼마 나와? 8 나오죠. 8. 2의 3승은 뭐로 표시하냐? 1로 표시하는 거야. 1. 1이에요. 그럼 이제 10에서 8 빼면 얼마 나와? 3 남죠. 3. 2의 2승.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죠. 그럼 여기는 0. 그럼 여기는 0이야. 0. 1, 0을 표시를 해요. 그럼 이제 3 그대로 내려오죠. 2의 1승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몇 개 들어있어? 한 개 들어있잖아. 2 빠지고 하나 들어있고. 그럼 여기 1 빠지죠. 1. 에헤이. 1 빠지네. 2의 0승.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요. 하나 들어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은 1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를 표시하자면 12를 이진수로 고치면 뭐가 되겠네.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1, 0, 1, 2. 이게 식진수를 이진수로 고치는 방법이에요. 알겠나요? 예. 이런 식으로 고쳐. 고친 방법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냥 간단히 말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 이진수를 식진수로 고치는 방법. 이진수를 식진수로 고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1, 0, 1, 1, 0,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1, 1, 1, 0, 1, 1, 0, 1. 그럼 이건 어떻게 표시하느냐. 자, 끝에서부터 갑니다. 2의 0제곱, 2의 1제곱, 2, 3, 4, 2의 5제곱까지 가는 거야. 2의 4, 2의 3, 2의 2, 2의 1. 이런 식으로 가요. 자, 그럼 2의 5제곱은 1이죠? 여기는 숫자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따라서 2의 5제곱은 얼마야? 32. 그렇지, 32. 플러스 2의 4제곱은 0이지. 없어. 2의 3제곱은 1 있잖아. 얼마가 돼? 8. 2의 2제곱은? 4. 4 있죠. 2의 1제곱 0. 2의 0제곱 하나 있죠. 1 더해주면 되는 거. 4 더하면 얼마 나와 그러면? 이거는 뭐다? 45. 45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돼요. 하는 거 알겠나요? 예. 이게 전환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하는 것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책에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저장을 이렇게 저장을 해. 그러면 뭘?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전환이 중요한 거죠, 전환. 전환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전환되는 거. 예를 들어 아날로그랑 디지털로 고치거나 자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고치는 데 필요한 게 컨버터라는 게 컨버터 전환시켜주는 거.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컨버터 ADC라는 게 있고 자 디지털을 아날로그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컨버터 이런 두 가지 기계들이 필요합니다. 그가 장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리고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고쳐주는 거. 요 작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샘플링이라고 해. 샘플링. 샘플링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주는 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시켜주는 거.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저장 이게 이제 정보 보존성이 좋으니까 저장을 하거나 또 이제 얘를 먼 데로 보내면 왜곡이 된단 말이야. 아까 이제 이거 뭐지? 이거. 종이컵 전화기처럼. 그러니까 이제 전기 신호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전자 신호로. 그래서 저장과 전송을 위해서 이제 바꿔주는데 그러면 바꿔줄 때 어떻게 바꿔주느냐. 예를 들어 아날로그 신호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요 작업. 그럼 이제 이게 0과 1을 표시하기 때문에 이 네모 박스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네모 박스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지. 네모 박스로 이렇게 나타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전환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데, 자,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손실되는 부분이 발생해야 하는 거예요. 해요. 발생하지.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전환되는 단계에서 뭐가? 정보의 일정량 정보 손실과 왜곡은 피할 수가 없는 거지. 완벽하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꿀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걸 조금이나마 더 아날로그 신호, 원래 기존 신호와 동일할 가격에선 어떤 방법을 써야겠어? 여기는 네모 박스를 좀 더 치밀하게 붙여주면 되겠지. 통이 큰 것보다 작은 걸로 치밀하게 해주면 훨씬 정보의 손실량을 줄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얇은 걸 쓰면.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다 뭐야? 정보가 되는 거야. 그럼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지겠지. 좀 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옛날 TV 화면 봤어? 정말 딱 봐도 옛날 화면이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화질도 되게 구리고요. 그래. 근데 요즘에 TV 나오는 거야. 어느 정도 수준 가지고 있냐. 물론 기술이 발전한 것도 있어. 하지만 요즘에 TV 보면은 확대해서 보잖아? 확대해서도 보이고요. 얼굴에는 자피까지 다 볼 정도. 정보의 저장력이 우세졌어. 저장과 보존이 우세졌어.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지. 핸드폰. 이 기가가 아니에요. 그 크기 자체가 일단 커졌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양이 반드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좀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샘플링 작업을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고, 전화했을 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송화기, 송화기라고 해봐. 송화기. 우리가 이제 말을 하면, 핸드폰으로 우리 전화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 핸드폰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하냐. 이 핸드폰 내에서는 여기서 이제 뭐가 움직이느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를 바꿔주면 컴퓨터가 움직여. 그럼 이제 이게 통신 전파를 하고 디지털 정보로 바뀌는 거야. 그럼 전송이 되고, 그 다음 이 핸드폰 내에서 또 뭐가 있느냐. 자, 디지털을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줘. 그럼 이제 이게 수화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 아날로그 신호가 송화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수화기를 통해서 다시 아날로그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것도 어떤 원리가, 내가 키보드로 입력을 하잖아. 입력을 하면 이게 이제 전선을 타고 이제 들어가서 들어갈 때 그 안에 이제 컴퓨터에 의해서 디지털 신호로 전환이 돼서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가 됩니다. CPU가 이걸 돌려요. 처리를 하죠. 그러면 이제 화면이 다 뜰 거 아니야. 0과 1이 아니라 뭐가 떠? 윈도우 화면이 뜨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이 뜨죠. 웹창이 켜지고. 근데 그건 다시 이게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환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쌓여있는 디지털 신호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다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다시 되는 거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정보가, 신호가 이제 정보로서 넘어오는 방식이죠. 전환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전기 신호를 사람은 인식할 수가 없잖아. 네. 전기 신호를 사람은 인식할 수 없죠. 이러한 전기 신호를 인식하는 게 그럼 누구의 역할이냐? 이 전기 신호를 인식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람의 오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오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뭐 어떤 기계가 이제 등장하느냐. 기계의 등장. 일단 칠판 좀 지우고 갑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빨리 해야 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좋아. 앉아. 센서, 센서. 센서라는 것이 있다. 센서. 이거는 뭘 인식을 해? 전기 신호를 인식을 하는 거야.
전기 신호를 인식을 하더라. 센서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듯이 기계 장치도 이 신호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시켜서 인식을 하는 거야. 기계가 빛을 보겠어? 그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광센서 내에 있는 전자들의 움직임, 전기와 자기의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야. 전기장과 자기장의 움직임을 뭘로? 전기 신호로 전환시켜서 인식을 하는 건데, 파장의 변화 있죠. 파장의 변화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인식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광센서다. 광센서다. 이 광센서 같은 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전자를 타고 오면 이걸 어떻게 해? 이 전자들의 흐름을 인식을 하는 거야. 흐름의 변화를 인식을 해서 작동을 하는 원리가 나타납니다. 작동하는 원리가 나타나게 되고요. 예를 들어 가속도 센서다. 가속도 센서는 뭐냐면 이제 관성에 의해서, 이 관성의 원리 이용해서 어떤 물체가 이동을 할 때 그 내부에 있는 관성에 의한 진자의 운동, 이 진자의 운동의 양을 인식을 하는 거야. 만약에 속도가 똑같다, 일정한 속도로 간다면 진자가 움직이지 않겠지. 그러다 갑자기 속력이 느려지면 진짜 앞으로 이동을 할 거고, 빨라지면 뒤로 이동을 할 거야. 이 이동하는 폭 있죠. 이걸 이용해서 가속도 센서가 움직이는 거, 진자의 운동을 인식을 해서 작동을 하는 거. 혹은 이제 압력 센서다라고 하면 누르는 그 전자기파의 변화, 전자기파의 변화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 여러분 핸드폰도 이런 그 우리 핸드폰에 뭐가 있어? 액정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이 액정 내에는 뭐가 들어있냐? 미세한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스마트폰을 딱 대면 그 미세한 전류가 바뀌겠지. 미세한 전류가 에너지 흐름이 변할 거 아니야. 그 에너지 흐름이 변화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화면이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화면 막 박살나고 밑에 액정만 잘 있으면 무리 없이 갈 수가 있지. 혹은 이제 그 우리 ATM 기기 같은 경우, ATM 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압력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압력이 작용을 하면 움직이는 거야. 얘는 이제 좀 저렴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더블 터치가 안 돼요. 확대 축소 이런 거 안 돼요. 한 점만 인식할 수 있어. ATM 기기 같은 거. 스마트폰은 여러 점들을 동시 인식하는 게 가능하지. 방식이 달라. 방식이 달라서. 그래서 누가 더 비싸? 핸드폰이 그래서 비싼 거. 액정 바꾸면 돈 뒤집어야 되죠. 그 액정값이 비싼 거. 터치가 안 된다라는 건 이 전자기 신호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이게 인식을 못해. 그래서 터치가 안 되는 그런 게 발생을 하기도 하죠. 뭐 아무튼 이제 이런 센서들 굉장히 종류가 많아. 뭐 후각, 그 뭐 이제 이런 화재 경보기 같은 경우는 화재 경보기에서는 이 화학 물질 있잖아. 화학 물질의 양을 측정을 해서 뭐 이렇게 울린다든지 이런 게 있고, 그다음 뭐 냄새 탐지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죠. 금속 탐지기 같은 경우는 어떤 원리냐면 거기 이제 금속 탐지기 밑에 이제 자기장이 흐르고 있는데 이 자기장이 금속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금속이 이동을 할 때 자기장 흐름이 바뀌잖아요. 그때 이제 뚜뚜뚜 전자 신호는 알 거야. 전자기도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치? 응? 이런 거 배웠을 거고. 아무튼 이러한 센서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센서를 통해서 정보가 인식을 했어. 신호를 발생시키고 이제 인식을 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전송을 할 거냐는 거지. 전송. 정보의 전달. 전달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이제 전기 신호의 그게 이제 신호의 전달인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통신이죠, 통신. 자, 통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유선과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이 있고, 무선 솔직히 이제 간단해. 전리층 이용해서 이제 쏘고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이제 중요한 건 유선인데, 유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유선에는 어떤 게 있느냐? 여기는 전기통신. 여기는 광통신이 있어, 자, 전기통신의 원리는 뭐냐? 겉에 이제 피복이 이렇게 있으면, 내부에 이제 구리 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둘이 선이 있으면 그 이제 절연 피복선 절연층이 그 절연층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구리층이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 위에 이제 이렇게 피복 피복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구조예요 뭐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넘어와서 바로 보는 거야 넘어와서 바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부 피복 그러니까 절연층 그 다음에 구리 피복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구조야 자 전기통신의 장점은 뭐냐 우리 이거 일반적으로 많이 쓰잖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그럼 왜 이거를 많이 쓰냐 왜 이걸 많이 쓰고 있냐 그림이 좀 이상하다 됐어 좀 있어 보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이 전기통신의 장점은 뭐냐면 장점은 뭐냐면 얘는 저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해 그다음 수리나 보수가 용이합니다 뭐 이러한 장점이 있죠 거기에 반해 이제 단점은 뭐가 있느냐 단점은 얘가 도청이 가능해 그리고 정보의 손실도 발생합니다 자 우리 왜 전선으로 구리선 쓰죠? 싸서 응 싼 것도 있고 또 전기가 잘 통해서 금속은 다 전기가 잘 통해 저항이 약하죠 설치에 간편해서 저항이 적잖아 예 저항이 적으니까 전류를 손실 없이 넘길 수가 있는 거지 물론 저항이 제일 적으면 은이야 은 대신 은은 비싸잖아 그래서 은 다 깔아놓으면 난리 나겠지 응? 은 난리 나겠지 그래서 이제 구리선을 쓰는데 구리심 이렇게 그래 쓰는데 아무래도 저항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정보의 손실은 발생한단 말이야 장거리를 못 가 그래서 전신주 중간마다 증폭장치 하나씩 보여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런 증폭장치가 있어 중간중간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중간에 이제 선 하나 따가지고 이쪽으로 전화도 돌려버리면 전화도 들을 수 있고 이게 도청이 가능하다라는 거기에 반해 이제 최근에 쓰는 건 광통신인데 광통신은 어떤 원리냐 안에 이제 여기 이제 유리층이 있고요 여기 이제 가운데 보면 이제 클래딩은 클래드라고 하는 게 있어 클래드 그리고 여기 이제 유리 서면 유리판 투명 유리가 있어 그리고 여기 피복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광통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얘는 뭘 이용하느냐 자, 빛의 전반사라는 걸 이용해. 혹시 전반사가 뭔지 알아? 전반사? 네. 전반사가 뭐야? 옆에 나와 있는 거? 그. 자, 예를 들어서, 매질이 달라지면. 네. 매질이 달라지면. 빛에 뭐가 일어나? 물론 반사도 일어나지만, 굴절이 일어나죠. 예. 속도가 더 느린 쪽으로 꺾여버린다. 그러니까 입사가 얘가 굴절을 받는다. 근데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서 빛이 나간다고 하면 빛이 나가면 이런 식으로 꺾일 거야 그러니까 좀 더 매질이 좀 더 이동하기 편한 매질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게 있어 그럼 이렇게 꺾이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훨씬 더 커 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떤 임계각 이 각 이상을 넘어서면 더 이상 굴절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더 이상 위로 가지 못해 보면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 한 80도 되면 80도는 된다 치면 여기는 이제 이미 90도를 넘어서 버리는 거지 90도를 넘어서면 90도는 여기잖아 이 법선에 대해서 그럼 더 이상 굴절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고 죄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밑으로 꺾여버리는 거지 굴절이 일어나잖아 굴절이 없어 그럼 빛은 다 어디로 가? 밑으로만 다 꺾이겠죠 이게 이제 전부 100% 굴절만 되는 거야 이게 전반사입니다. 이게 전반사예요. 전반사고 그러면 이 전반사가 일어나면 좋은 게 뭐냐? 100% 다 꺾이잖아. 그럼 이건 뭐야? 정보 손실이 없어. 따라서 얘는 도청도 안 돼. 대신 문제는 뭐냐? 비싸. 고비. 근데 대부분 이건 다 어디에 땅 파고 다 묻잖아 광 케이블 밑에다 묻죠 왜? 이게 끊어지면 안 되거든 얘는 수리가 안돼
수비보수가 이게 잘라지면 솔직히 이거는 전환 대표를 감아가지고 붙여버리면 되잖아. 정성 꽈가지고 구성 꽈가지고 감아버리면 끝나잖아. 얘는 끊어지면 애매해지는 거야. 애매해지는 거야. 이게 빛이 이렇게 띵띵띵띵 이렇게 가는데 전반에 이렇게 띵띵띵띵 이렇게 가는데 이럴 때 여기서 한번 끊어졌어. 그럼 이제 이게 유리선이 이제 깨지기 때문에 이제 문제 복잡해지지. 광기를 한 방에 다 깔아요. 선을 한 방에 깐다. 그래서 보통 이제 광기를 땅속에 묻지.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땅속을 파보면 이렇게 시멘트 층이 하나 있어. 시멘트 층이 있고 그 안에 이 케이블 이렇게 박혀있거든. 그러면 이 광 케이블은 광 케이블. 요거는 그럼 얼마 하냐? 이 광섬유가 어느 크기냐? 머리카락 크기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내시경 있죠? 내시경도 이 광섬유를 용어를 해서 집어넣습니다. 선이 두 개가 들어가. 하나 카메라, 하나는 빛 쏘는 선. 이렇게 두 개 선이 들어가요. 내시경도 하고 하는 거야.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다. 무선통신은 간단해. 그러니까 전파를 쏘잖아. 그러니까 선을 통해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퍼져나가겠죠. 빛의 파장이 퍼져나가면 전자파 퍼져나가면 이게 전류층을 이용을 해서 반사가 돼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스마트폰에는 뭐가 없어? 안테나가 안 붙어있죠. 외부로 돌출되지 않아요. 내장되어 있는 건 안쪽. 안쪽에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폰들 보면 아 이쪽이 아니라 이쪽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옛날엔 이렇게 생겼지. 화면 있고 여기 키판이 이런 모양이 있다면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 어떻게 바뀌었어? 요거잖아 요거. 그러니까 안쪽에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 거지. 폰이 정말 요만할 때도 있었는데 요만큼 쬐깔할 때도 있었는데 40도인데 커지는 추세로 보는 게 많이 늘어난다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여기서 전구는 이렇게 처리가 된다. 알겠나요? 예. 아, 광통신은 이게 이제 빛으로 신호가 전달이 되잖아. 빛으로 신호가 전달이 되죠. 그러면 이 전기통신에서 넘길 때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인 빛신호로 다시 전달시켜줘야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FTP는 아날로그 전환시켜서 빛신호로 바꾼 다음에 이걸 다시 아날로그 디지털로 바꿔주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전기신호 전기, 광신호 전기신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나요? 예. 요 과정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딱 12시 하고 했습니다. 둘은 이따 또 만납시다.